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관상성형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구독자분들과의 그 소통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느끼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댓글로 예쁜 연예인 얼굴 따라 한다는데 연예인들이기 이전에 걔들도 사람 얼굴인 건 마찬가지인데 비교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갸우뚱하게 돼요. 웬만한 여자 연예인보다 일반 예쁜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성형외과를 한 28년 하다 보니 그 연예인 지망생들을 많이 보아왔는데요. 모두들 다 예쁜 얼굴이셨습니다만 예쁜 얼굴이 차고 넘치는 그 연예인 세계에서 먹힐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로 얼굴 크기, 얼굴 깊이 이두 개를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두상이 작고 얼굴 크기가 작을 때에는 이렇게 팔뚝신, 구둥신 비율이 되어서 일명 비율이 좋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1번과 2번이 충족되게 되면 무쌍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쌍꺼풀, 코 성형, 안면윤곽 성형 수술을 하다 하더라도 연예인 성형 전과 후에서 볼수 있는 그런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곤 합니다. 성형 수술로 줄일 수 있는 얼굴 크기와는 별도로 장두형, 단두형 등의 그 두상의 형태와 모양은 의료기술로 고칠 수 없는 선천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얼굴 입체감을 주는 요소인 귀에서부터 코까지의 거리인 얼굴 깊이, 이 페셜 뎁스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댓글 주신 분처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연예인 얼굴형이 되는 얼굴 깊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주신 분이 옆 얼굴이 길면 얼굴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는데요. 이 여성분의 얼굴을 보면 이 옆면 얼굴이 넓고 그에 반하여 정면 얼굴이 커 보이지 않는 비율입니다만 이 여성분의 얼굴은 옆면 얼굴 비중이 적고 정면 얼굴이 그 커진 그 얼굴 비율입니다. 즉, 똑같은 얼굴 크기와 면적이라고 하였을 때 왼쪽과 같이 정면 얼굴이 넓고 오른쪽과 같이 옆면 얼굴이 넓을 때는 아무래도 오른쪽 얼굴이 입체적이라 정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유리한 점이 있겠는데요. 상식적으로 서양인의 얼굴이 동양인보다 작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식약처에서 그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 도리어 한국인 여성의 얼굴이 작은데 커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정면 얼굴이 동양인에게서 그 크기 때문입니다. 아까 치매 나온 두 여성을 동시에 올려놓고 보면 구분이 잘 가겠는데요. 머리 끝에서부터 아래턱까지의 까만 사각형을 가이드라인 삼아서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을 비교 분석하여 보면 첫 번째로 눈동자의 위치가 왼쪽 여성이 약간 높게 자리 잡혀 있고, 콧구멍의 위치도 얼굴 외곽선을 기준으로 보면 왼쪽이 높게 잡혀 있어서 콧구멍 아랫부분인 하관이 커져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즉, 똑같은 눈, 코, 입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눈의 위치, 콧구멍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고요. 또한 제가 매번 강조하는 전태궁의 넓이, 즉, 눈동자에서부터 눈썹까지의 거리가 오른쪽 여성이 훨씬 길어서, 비록 왼쪽 여성의 쌍꺼풀이 크지만 오른쪽 여성의 눈매가 예쁜 것이며, 또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그 콧대 경사도의 경우, 그 왼쪽은 아바타처럼 이렇게 바로 세워져 있는 반면에, 오른쪽의 경우엔 미간 사이는 낮으면서 코끝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연예인형 콧대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8년간 그 성형외과를 그 진료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또 이때 혼동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왼쪽의 빨간색 화살표 길이와 오른쪽의 고동색 화살표 길이는 거의 같은 반면에 왼쪽의 초록색 화살표보다 오른쪽의 연두색 화살표 길이가 월등히 길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로 콧등 높이를 낮추기보다는 그러면 그 콧등을 낮추면 얼굴 입체감이 감소하여 납작하게 되므로 초록색 화살표 방향의 코끝을 최대한 높이는 이런 방향이 오른쪽과 같은 비율을 만드는 성형 방법이 되겠습니다.
눈, 코, 입, 이목구비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 녹색, 이 녹색, 노란색, 하늘색의 선들이 귀 구멍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인데요. 왼쪽과 같이 화살표 길이가 짧은 얼굴형을 단두형 얼굴이라고 하고, 오른쪽과 같이 옆면 얼굴이 넓은, 즉 화살표 길이가 긴 얼굴을 입체적인 장두형 얼굴이라고 하여, 똑같은 눈, 코, 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왼쪽과 같은 비율이면 일반인 얼굴형이 될 가능성이 많고, 오른쪽과 같은 비율이면 연예인 얼굴형이 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사실 이 여성분의 2%의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코옆 꺼짐인데요. 이 부분의 교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연예인이 뭔 그렇게 특별한 게 있다고 연예인들보다 예쁜 일반인들 많다고 하시는 분의 그 댓글을 보고 그 일반적인 눈, 코, 입 성형으로는 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근본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성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